네,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건좀 대략 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첫째가 에베소 교회죠. 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참 성경 기자들이 쓴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쓰는 게 아니고 앞에 그 수식어들이 참 멋져요, 그죠? 이제 그냥 어떤 분이 썼다 이렇게 안 하고 그분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막이잖아요, 지금. 금촛대도 성막 안에 있고, 또, 촛대가, 예. 일곱 별, 일곱 촛대. 이건 그 성막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교회 얘기죠, 교회 얘기. 예,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라사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참 고어지요. 요새 애들은 가라사대라는 말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다 가라사대, 공자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그 가라사대는 말씀하시기를 이러니까 주님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말씀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등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래요. 안녕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잖아요. 이열례 목사님도 한 자리에 김치현 목사님도 한 자리에 다 앉아서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운행하시는 일은 왕래하면서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을 하면 그 말이 온 교회를 왕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예, 별은 항상 대표자죠. 반짝반짝. 그 군인들, 그 대장들한테는 항상 별이 있어요. 그 장교들한테는. 자, 별 하나, 별들 있는데, 이거는 그 인도자죠, 인도자. 그것처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대표자다. 그리고 또 일곱 교회의 사자는 또뭐 하는 분인가? 예수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는 뭘 대표하는데,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의 대표자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왕래한다는 거예요. 왜 왕래하겠어요? 한 곳에서만 있으면 이쪽은 안 들려. 그죠? 지금은 마이크 대고 쫙 하지만, 이 시대는 왕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듣게 한다는 거예요. 자리 끝에서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을 한 다음에 이 집회 시간에 어떤 광경을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이사이를 왕래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할 때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간증할 때도 있고, 어떤 저 구석쟁이 있던 사람이 간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구석구석 다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주님은 어찌든지 그 누구든지 다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 증인이 있죠, 증인. 우린 다 예수의 증인들인데, 증인은, 또,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은 무언가를, 그러니까,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드러내주는 분이 증인이잖아요. 이게, 법원의 장면이 이렇게, TV에 나오면 거기서 죄인이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검사가 있고 다 있으면서 증인이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근데 다 중요한데 마지막 증인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 제가 실제로 그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막 여지없이 그 사람은 이제 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이 선거가는 있기가 어렵대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것처럼 이 일곱 사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나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누구하고 다 얘기할 때 보면 다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게 다 증인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거짓을 못해요. 대우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교회들은 들은 말, 어디서 배운 말, 뭐다할수 있어요. 뭐 거짓이든 거짓이 아니든 할수 있어요. 예, 생각도 얘기하고. 근데 대우교회는 그걸 못해요. 뭐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기에게 경험됐어야 얘기를 해요. 예, 목사님도요. 자기가 경험 안된 얘기는 못하세요. 예, 저도 목사님 말씀 내용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할 때는 내 얘기밖에 못해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 생각으로 맞다라고 해서는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이고 복제판이래요. 복제판. 복제판은 찍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활자 같은 걸 보면 예, 가짜를 딱 새겨가지고 어디다가 딱 찍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마 복제라고 해서 그냥 틀에 박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로 복제판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우 야야 이건 네 아빠 복제판이다, 지 아빠 복제판이다 이러죠? 닮았다 그 소리예요. 그 생명을 닮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사람들이 이열례 목사님 복제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그와 똑같은 성질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뭐 모양새가 똑같다 이게 아니고 그속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복제되는 생명으로 확실하고 진실하대요. 예, 복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 아까 말했죠. 너 아들이 너 아빠 복제판이야. 이거는 뭐예요? 피검사 안 해봐도 딱이다 이 소리예요. 피검사 안 해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같아서, 쟤는 저 사람 아들이네. 그냥 보고 아는 수가 있어요. 근데 영락 없어요, 그런 거. 닮은 게 아니고, 예, 그냥 복사판이야. 찍어냈어.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생명으로서의 진실한 거짓, 나 저집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완전히 그냥 복제가 됐으니까, 복제가.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복제지요. 어떤 모양의 복제가 아니고 생명의 복제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생명의 복제예요. 예,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예, 사람은 사람을 낳고, 이거 다 복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 낳도록 하셨지. 사람이 개를 낳을 수도 없고 소를 낳을 수도 없고 예 그것은 그 생명은 그것을 낳게 만들으셨어. 창조자가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하고 요새 그 뭐죠? 유전인자 뭐 변질시켜 가지고 막, 열매를 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물론 뭐, 예,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도록 또 만들더라고요. 요새 유전자, 저기, 해서. 근데, 그렇게 변이를 한 거는요, 다음 해에는 그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도 목사님 가 계실 때 들어봤는데, 자, 제주도 귤은 끊임없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질을 시켜서요. 지금도요, 뭐, 한라봉부터 뭐, 천일향, 뭐, 옛날에는 귤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막 그것이 막 변질되고 계속 변질이 돼서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이, 이 뭐죠? 가지로 그 접붙여 주지 않으면 세 가지로 접붙여 주지 않으면 원래 뿌리는 귤이기 때문에 귤의 뿌리는 뭐예요? 탱자, 탱자. 예, 귤이 원조도 아니에요. 귤의 뿌리는 탱자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손봐주지 않으면요, 그냥 놔두면요, 탱자가 나온대. 놔두면. 예,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원조로. 원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공적인 손을 안 대면 원래 지어진 대로 돌아가서 탱자가 나온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원조를 좋아하시거든요. 변이된 걸 싫어하셔. 뭐 먹는 것도. 그래갖고 뭐 목사님 집 주변에 귤나무가 있는데 야 저기다는 다른 손 쓰지 말고 그냥 놔둬봐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맺힌 거를 이제 우리 교회 대구 형제들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진짜 겨우 탱자만 면한 귤. 예, 탱자는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탱자만 면한 귤을 보내줬어요. 새콤 달콤하면서 껍데기는 막 질기고 막. 귤은 안 질겨요. 귤은 막 부르륵 다 껍데기가 그냥 보석보석하잖아요. 그건 진짜 귤 그거 없어요. 근데 귤이 껍질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먹어봤다니까요. 그래갖고 야 역시 돌아가는구나. 이 변질된 거는 오히려 그냥 놔둬야 원래대로 돌아가죠. 변질은 뭐예요? 자꾸 꾸미는 거예요. 뭘또 가다 감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절대 감이를 안 했어요. 그냥 물만 말씀하고 영양분하고 물만 주니까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원조로 원래 그 야생종으로 돌아가가지고 예 탱자처럼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교회냐 야만인들이지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런 자리에 이제 진짜 귤 맛이 들어가니까 이제 지금 요즘에 조금 그래도 귤다운 귤이 나오던데 예 이제 진짜 그 원조 귤 예, 이런 귤 맛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겉보기는 야생인데 예, 속은 처음 지어진 그귤 있죠. 예,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손볼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최근에 뭐, 어쩌냐저쩌냐 했는데, 그거 손볼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예, 그냥 그대로 크고, 자라고,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예, 원조에, 그, 창조하신 그대 자리로 돌아가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뭐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면, 어느 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있으니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는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인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정리하고 다니시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생명만 남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대우교회도 변질되면 그냥 다 없어진다.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많다.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닌 교회가 있으려면 있어도 아니면 다 없어진다.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해요? 우리가 뭐 어디 나라에서 뭐 우리를 도와줍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필요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고 필요 있으면 생기는 거고 이렇죠. 뭐 우리 가창교회 진료 우리가 뭐 발악을 했습니까? 뭐 빚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고 또 저게 필요 없으면 없어지겠죠, 그죠? 예, 직구나 3년 만에 지금 저렇게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생겨서.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 아무도 상상 안 했어요. 3년 만에 목사님이 집 안에 계실 줄 누가 알았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그때. 야,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가지시고, 이제 정말 너무, 참 보기에 좋게, 이제 집회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사 안 다녀도 되는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집에 들어앉으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맞대어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이거 외에.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대요.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대요. 예, 미덕이라는 말참안 써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왜냐면 우리는 뭐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뭐 미덕이요. 미덕이고, 아니면 아닌 거, 우린 미덕이라는 말을 참안 써봤거든요. 예, 그게 아주 뭐 좋은 일이라도 미덕이라는 말안 써봤는데, 여기 성경에도 아마 미덕이라는 말안 나왔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있었나 본데. 예, 근데 우리 요 대국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자꾸 미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미덕은 다 사라져야 된다. 미덕은, 미덕이 오히려 우리를 뭐, 어떻게, 그래서, 그래, 미덕이라는 게 그런가? 그랬는데. 우리는 어제 이제 양승숙, 불금의 양승숙 자매가 말씀해서 제가 이제 들어와 들었는데, 예, 우리하고 1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남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사도 하고 하려고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예, 어떤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뭐 경선 언니가 옛날에 뭐 자기한테 뭐, 뭐라 뭐더라, 뭐 무슨 약을 하나 비타민을 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그랬어? 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초창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노?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가정을 저렇게 오픈할 수 있노? 자기 식구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수 있노? 뭐 형제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저렇게 같이 찾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목사님 절대 말만 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다 움직여 가지고 도울 때 돕고 갈때 가고 예 하셨어요. 이걸 미덕이라고 하면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요, 왜 미덕이란 말이 지금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미덕이라고 할때다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왜 미덕이 아닌 줄 아세요? 내가 어제 근데 그건 미덕이 아니란다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받은 사람이 기억해서 내가 알았죠. 준 사람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이건 미덕이 아니에요. 미덕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해주고 내가 너한테 해줘 다 기억을 하는 게 미덕이에요. 예, 목사님 우리한테 뭐 해주고 기억 하나도 안 하죠. 내가 그랬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뭐 이러면 미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제자매들을 미덕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대국교회 없어요. 대국교회 어떻게 있어요? 예, 흉자에 빠진 사람은 건져도 줘야죠. 밥 굶으면 밥도 줘야죠. 옷이 없으면 옷도 사줘야죠. 예, 안 그러고 입으로만, 여러분 뭐 하는 게 그게 교회가 됩니까? 아니, 우리 같이 살았어요. 목사님이 지하에 형제들을 착득 데리고 살았어요. 그거를 자매들은 밥을 다 해줬어요. 그럼 다 미덕이라고 하겠죠? 아, 그거는 삶이었어요, 삶. 네. 여러분, 미덕과 삶은 틀립니다. 살지 않고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난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래서 애가 크겠어요? 옷도 빨아줘야 되고, 밥도, 젖도 줘야 되고, 다 해야죠, 해야죠. 해서 걔가 사는 거지. 입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서 걔가 살겠냐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 저희들이 뭐 오래 있다고 뭐 자랑하는 건 절대인 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왔으니 우리 그때 있는 거지. 예. 근데, 예, 교회가 시작이 된 것부터가 예, 미덕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생명의 삶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온 전신을 다 해서 그냥 입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온 전신으로 살았었어요. 목사님.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요. 저 그런 기억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하시는 분을 본받으려고 산게 아니라니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냥 삶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걔는 멍멍 짖으면 살잖아요. 도둑놈 시키면 살잖아요. 다 자기대로 그냥 어떤 일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에 뭐 미덕도 사라지고 이벤트도 사라진다는 뭐 그런 젊은 형제들이 말할 때
그래, 살아줘야지. 근데 우리는 미덕도 없고 이벤트도 없어. 네. 가슴이 짠, 좀 짜는, 찡하네요. 예. 에베소라는 뜻은요,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진대요. 에베소라는 뜻은, 예, 요런 거 하나 애워놓으세요. 에베소라는 뜻은 뭔가, 물론 지명이죠, 지명. 근데 뜻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이래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대요. 바람직했대요. 예. 예, 좋은 행위, 많은 수고, 인내, 약한 자를 용납,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등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좋은 일들이잖아요. 예. 이거 다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들이. 아니, 좋은 행위, 많은 수고, 이거 있어야 되죠. 근데요,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예. 여기서, 근데 이것이 또 율법으로 이래야 된다고 했으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는 목사님이 한 번도 이래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니, 이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사는데 일이 안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아이,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요, 다른 교회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청소하고, 너는 뭐하고. 우리 교회는 그게 정해져 있질 않았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라, 그러셨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시켜서 하면요, 자랑이 돼요. 예.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줘서 내가 했습니다. 여긴 자랑이 있어요, 자랑. 예. 근데 교회는 시작은 그냥 미미한데, 어느 날 가면 자랑으로 콱 차요, 교회가. 왜냐?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아시더라고요. 우리의 아담의 본성을 알아요. 하고 나면 자랑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청소 안 했잖아요. 교회 같이 좋은 했어요. 지금은 우리 집이니까 하지만 옛날 전세 얻어서 살 때는요. 그야말로 뭐 그냥 화장실 냄새 풍기면서 그냥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뭐 그냥 휴지 조각을 놓고 하니까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주수니까 그랬어요. 네가 청소해라 이렇게 안 하는데 눈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눈에 띄는 사람이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자랑이 없이 내가 했습니다라는 자랑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도 뭐 하는 형제 하고 안 하는 형제 안 하고 예 말씀만 듣고 싹 가는 형제도 있고요. 물론 요새는 뭐 어쩔 수 없이 크니까 오늘 무슨 몇 순이 하세요, 몇 순이 하세요지만. 내가 그 순이라도요, 그냥 가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뜻이 좀 어렵죠, 그죠? 니골라당이라는 뜻은 니코라는 뜻에, 니코라는 뜻은요, 남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래요. 남 위에 군림하는 거. 예,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항상. 남 위에 군림하는 거. 또, 로스라는, 니골라당인데, 아, 여기서, 니골라라는 게 있어요. 니코는 나무에 굴리면 라 니골라. 근데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는 이게 평범한 나무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예, 보통 사람인데 나무에 군림한대요. 이것은 뭐냐? 지배 계급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군림을 하면 그 사람이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회든지 다 그렇잖아요. 니골라당도 현재도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니골라당이 있는 거죠. 각 교회에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장로가 있으면 장로를 또 물려줘야 되는 세습이 있어야 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으로 유기적 사회다. 예. 이제 이런 이제 부패된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나 이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것들은 참 교회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참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으로 유기적 사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행위, 인내, 뭐 거짓 선지자 구별하고 뭐뭐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 이런 건다 필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된 생명의 연합체.
구속이라는 뜻은요, 값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예, 값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이 아멘이 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값이 지불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창조된 이 구속된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누가 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이제 구속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구속 인간이죠. 구속된 인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연합된 교회는 이 유기적 사회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새 생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사회인데 이것이 유기적 사회라는 것은 유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막 공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을 용납하고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자체가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여기 오잖아요. 예, 위에 많은 이러고 저러고 한 이것을 우리가 지나서 돌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산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요 자리로 딱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그 원래 자리로 와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양숙숙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어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럼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바울이 했는데. 근데도 어느 날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 부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니골라 아당도 생기고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를 좀 지적해냅니다. 문제는 다 가졌는데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나중 사랑은 뭐고 처음 사랑은 뭐냐. 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그 만남에서 오는 사랑은 야, 그 무슨 사랑이에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죽은 자네. 이렇게 무언가로 인해서 과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흙이라는 자리로 발견되면 거기에서 말씀의 씨가 딱 뿌려져서 생겨난 그 사랑. 야, 저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는 항상 이 처음 사랑인 자리예요. 아까 말한 뭐 미덕이니 뭐 뭐니 뭐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생겨나는 거고 우리 처음 그분 나 저도 그랬어요. 숨이 다 야, 정말 숨만 쉬는 시체 숨 쉬는 시체 같은 사람한테 이 말씀이 탁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자리에 씨가 딱 뿌려져서 딱 발화가 되니까요. 이상하게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아, 나는 그동안 정말 죽은 자였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하늘의 기쁨만 내 안에 딱 생기더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씨가 하나 딱 흙에 떨어졌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지나고 해서 봄이 딱 오니까 뭐가 떡잎 두 개가 그씨 껍데기를 이고 떡잎 두 개가 팍 퍼지죠. 그거 농부가 그거 보는 기쁨 이상이 없어요. 야, 그러면 농부는 막 네가 싹이 났구나 이렇게 돼서 그 싹을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첫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첫자리인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죠. 내가 뭐 미덕이 있을까 뭐 없어요. 죽은 숨쉬는 시체니까. 예. 근데 그 시체 위에 숨이 들어와서 이제 숨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는 산다는 아 내가 이제 사는구나
하는 그 떡잎이 탁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은 뭐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런지도 못해요. 내가 왜 그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농부가 알잖아. 내가 네게 씨를 뿌렸단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았단다. 그거 알잖아요, 농부가. 아마 농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농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린 것으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린 거래요. 처음 사랑은 정말 농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참 크다 보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여러분 하다 보면요,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요, 첫 자리로 돌아오면요, 내가 없어요. 농부가 씨안 뿌렸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내가 있구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와, 내가 그래도 이런데,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씨도 싹, 뭐 줄기도 생기지요, 뭐 이파리도 크게 생기지요, 뭐 나중에 꽃도 피지요, 뭐 이러니까 그 첫사랑은요, 어이 어딘가로 잊어버렸어요. 원래 내가 이런 것 같아. 원래 내가 이 꽃도 피고 잎도 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뭘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첫 자리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요, 교회 생활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죠? 예, 저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도 몇번 남기고, 뭐 미움도 받아보고, 뭐 남들이 뭐 비난 다 했는데, 그런 고충, 그런 고난들이 왜 오느냐 하면 우리를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예, 저는 막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자리, 이 대구에 왔구나. 막 이러면서 막 팡팡, 그 영광에 내가 막 뛰었어요, 뛰었어. 근데 갑자기 불면증이라는 진짜 막 대환란이 내한테 왔는데요. 와, 그내 하늘까지 올라가던 그 영광스러움은 어디로 탁 끝나고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처음 숨 쉬는 시체의 자리로 돌아가더라. 그래, 제가 58살 때 숨 쉬는 시체 자리로 또 돌아갔잖아요. 정말 그때 저는 거기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야,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지금 저렇게 벚꽃 피었으니까 생각나는데요. 그때 제가 집을 무작정 나갔어요. 저희 집은 교회예요. 저희 집은 형제자매들 우르르하는 집이에요. 근데 제그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교회에서 저 이서로 도망을 갔어요. 철교 형제 집. 근데 그날이 언젠지 아세요? 지금처럼, 지금 제 뒤에 있는 벚꽃처럼 온 교회가 막 4월이잖아요. 벚꽃으로 꽉 덮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면 그럴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형제 자매들 목사님 팔짱 끼고 자기들 팔짱 끼고 사진 찍는다고 난리예요. 근데 저는요, 우울하기를, 야, 온 세상의 짐을 내가 다지고 있고 우울한 게 완전히 칠흑 같은 그 두꺼운 구름으로 꽉찬 하늘이에요. 저 하얀 벚꽃이 벚꽃이 아니에요. 초상, 우리 옛날에 초상집은 이렇게 하얀 광목으로 이렇게 포장치고 거기서 초상치거든요. 제가 하늘을 탁 보는데요. 저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초상치는 포장 같아 보였어요. 지금도 보면 저는 벚꽃을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한 벚꽃 때문에 좋아하는 그것을 등 뒤로 하고 저는 이서 철규집으로 무조건 도망을 갔어요. 도저히 대명도는 못 돌아가겠더라. 대명도는 온 교회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서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 5개월의 제 죽음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야, 아니, 하나님, 저는 또 거기 그 자리에 가면요. 저는 그런 자리에 찬송을 못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엊그제만 해도 영광스럽게 일본 순회도 가고, 근데 왜 하룻밤 사이에 제가 이래야 됩니까? 야, 혼자서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울고, 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그러기를 5개월 하다가 극적으로 정말 제가 병명이 드러나져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죽었다 사니까요. 완전히 제 처음 자리로 돌아가요. 참, 숨쉬는 시체인데 그 싹이 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58살에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추스리느라고 한 1년 지나니까 60살이 되더라고요. 야, 저는 60살이라면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60 하안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60살 다 살았네 했을 거예요. 제가 그 호르몬제 안 알았으면, 야, 뭐다 살았네 했을 텐데, 호르몬제에서 죽었다 사니까요. 60살이 딱 됐는데,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제 60이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도. 이제 그 말을 인용해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뛰어나와서 간증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요, 교회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목사님 집에 가는 게제 1순위. 뭐, 교회 창세기 잘 놀던 애들 가는 게 2순위. 근데요, 그때는 다 치웠어. 이제 목사님 집에도 안 가고, 창세기 집에도 안 가고. 왜냐면 그들은 나를 봤어요. 그 우울하고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저를 보니까, 예, 다,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우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 밖으로 갔어요. 나처럼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교회를 올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막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버스 타고, 예, 보이면 가고, 보이면 가고 그랬어요. 그죠? 뭐, 이거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해석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키는 분도 아니고요. 제몸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호르몬이 저하진 줄 모르고, 호르몬저하증이 와서 불면증이 온줄 모르고 하다가, 그래도 그 의사, 예? 김인규 의사가 그걸 한마디 탁 던져주는 바람에, 이야, 그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 탁 던져주는데 그걸 붙잡고 병원에 가니까 맞았어요. 그게 딱 관형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 답이 나오니까, 답이 나오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몸이 병이 생기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먼저 병원을. 예. 한의원은 두 번째예요. 병원에 가서 일단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의사 같은데. 근데 치료는 한의도 돼요. 저는 한의로 치료를 완전하게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도 필요하고 양의도 필요한 걸 저는 뜨저리게 다 알아요. 둘다 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린 겁니다. 미덕과 좋은 행위는 좋은 문화를 만들지만 주님 자신은 잃어버리게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타락입니다. 예. 처음 사랑을 잃으니까요. 야, 나 그래도 이만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자신이 없는 것은 타락이에요. 마담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동산을 떠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눈에 좋았던 것이 선악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게는 좋게 안 보여도, 예, 그것이 주님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인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예, 이 십자가는 내 눈에는 안 좋죠. 예, 근데 드러나면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도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도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가게 하십니다. 예, 십자가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나요. 아, 죽은 자리인데, 죽은 자리인데. 뭐가 죽은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흙이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거고, 예. 여기서도 십자가로 가니까 거기서 부활생명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 예, 원리는 다 이렇게 하나더라고요. 원리, 한 원리 안에 있어요. 예, 초창기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요, 그래도 순수했어요. 예, 물론 갈수록 이게, 뭐야, 섞여가지고. 그러나 참 복음은 예수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누구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지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초창기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경대에서 내가 만난 예수, 또뭐 영대에서 내가 만난 예수, 자기 자신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전도죠, 그죠? 예수 자신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 인격에서 새 사람이 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이 십자가 안으로 가고 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성막을 보면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갔다가 지성소에서 다시 번제단으로 왔다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돌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간다. 한번 번제단 지냈다 다 됐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생명, 십자가에서 부활생명으로 또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생명으로 우리는 쭉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성숙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너무 길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